안녕하세요, 태바트입니다. 오늘은 어떤 특정 주제의 정보 전달의 목적보다는 편하게 갤럭시 탭으로 간단한 그림을 그리며 부분 부분 필요한 팁을 드리는 콘텐츠를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그려본 그림은 너무나 유명한 캐릭터죠. 바로 배트맨입니다. 사실 저는 배트맨보다는 아이언맨을 더 좋아 그만 말하고 바로 그림을 그려봅니다. 스케치를 시작하면서 느낀 점은 배트맨이 생각보다 그려야 하는 요소가 굉장히 많다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펜을 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려봅니다. 그림의 위치와 스케일을 가늠하기 위한 가이드를 먼저 잡고 그 위에 세부적인 스케치를 합니다. 갤럭시 탭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던 초기에는 레이어의 투명한 부분을 잠그는 기능인 알파값 잠금을 위주로 그리다가 얼마 전부터 클리핑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클리핑 기능을 주로 활용해서 채색을 하는 그림을 그릴 겁니다. 클리핑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베이스가 되는 레이어에 마음에 드는 컬러를 칠해서 영역을 제한시킵니다. 이때 색상 선택은 자유지만 채색은 외곽선에 맞춰 매우 꼼꼼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클리핑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드로잉 강좌 레이어 편을 참고해주세요. 이제 클리핑 기능이 적용된 새로운 레이어에 덩어리감을 표현하기 위한 기초적인 명암을 칠합니다. 보통 명암을 넣는 방법은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중간 톤을 먼저 칠해주고 어두운 그림자 부분 그리고 밝은 하이라이트를 칠해주면서 입체감을 점점 살리는 편입니다. 조금만 묘사해줬는데 벌써부터 배트맨의 느낌이 물씬 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이번에 모델이 된 이미지는 배트맨 아캄나이트라는 게임 속의 배트맨의 모습인 듯한데 그래서 그런지 입고 있는 옷의 황금 느낌이 아주 강하게 나네요. 황금은 아무래도 쨍하고 밝은 곳은 아주 밝게 그리고 어두운 곳은 아주 어둡게 하는 대비가 확실할 때 그 느낌이 더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기본 베이스를 칠해준 뒤에 연필 브러쉬를 얇게 조정해서 스크래치를 내듯이 질감을 표현했습니다. 옆구리와 팔 부분에 가죽 느낌이 나는 부위가 있어요. 가죽의 부드러운 느낌은 에어브러쉬로 하이라이트를 좀 더 넓게 칠하면서 점점 브러쉬 크기를 좁혀나가면 부드럽게 빛나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으니 머리부터 다시 세부적으로 묘사를 시작합니다. 인내심을 발휘하여 작은 부분 하나하나까지 천천히 묘사를 해줍니다. 오늘 그리는 배트맨은 물에 젖어 있어서 물을 또 표현해줘야 하는데 아트플로우의 컴패티 스프레이가 물에 젖은 표현을 하는데 적절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스프레이로 물을 표현해야 하는 부위를 칠해주고 지우개로 살살 지우면서 자연스럽게 물이 흐르는 느낌을 줍니다. 가슴과 팔, 어깨에도 같은 방법으로 물의 질감을 표현해주세요. 묘사가 끝이 나면 브러쉬 크기를 작게 조정해서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트 부분을 강조하면 그림이 좀 더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이제 어깨에서부터 올라오는 연기를 표현해줘야 합니다. 아트플로우에서는 딱히 연기를 표현해줄 만한 브러쉬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직접 그립니다. 에어브러쉬로 기본적인 형태를, 필압 조절을 잘하면서 위치를 잡아줍니다. 지우개에도 마찬가지로 에어브러쉬를 적용해서 살살 지워주고 다시 작게 조정한 에어브러쉬로 연기의 진한 부분을 강조해주면 얼추 연기같이 보입니다.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옷과 판금의 질감, 물이 흐르는 느낌, 세부적으로 묘사할 부분들을 좀 더 정리해주면 배트맨이 어느새 완성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제가 지난 6월에 처음 영상을 올리고 이제 어느덧 벌써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정말 지난 한 해 동안 제 채널 많이 구독해주시고 좋은 댓글 많이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드로잉 콘텐츠 많이 많이 올려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구독자님, 시청자님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태바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